네, 그럼 파트 3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중세부터 시작할 건데요.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역시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고려의 정치부터, 중세의 정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고려가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인데요. 가끔씩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마 신라 말에서 이제 후삼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백제라든가 아니면 후우국의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고려가 건국됐고 그 이후에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는지, 왕건이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됐죠. 견원이 완산주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궁예가 이제 왕건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송악에다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즉, 그 과정에서 이제 왕건에게, 이제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아가지고 고려 건국 전에 금성 지역을 잠깐 공격을 합니다. 금성을 점령했던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성이 지금 당시 어디 지역이냐면 후백제 지역이었거든요. 후백제 지역에 이제 배후를 좀친 거예요. 누가? 후고구려의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이요. 왕건이 그때 이제 궁예 밑에 있었던 2인자였잖아요. 처음에는요. 그쵸? 그래서 금성을 점령해갖고 후백제의 어떤 해상 교육권을 조금 약간 좀 견제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건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도 궁예가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후고구려에서 뭘로? 마진으로 바꿨고 그 이듬해 바로 철원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송악이었거든요. 여기가 송악이었어요. 수도가 송악이었고 지금의 개성 지역이었죠. 그렇죠. 개성. 이게 바로 왕건의 근거지였거든요.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에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철원으로 천도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또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뭘로? 태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라 이름을 이제 후고구려가 처음에 세웠는데 마진에서 태봉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그 시기에 철원으로 천도를 이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체제를 정비한 거잖아요. 구관등제를 실시하고 뭐 광평성이라는 최고 기구를 뭐 두면서 나름대로 체제를 정비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약간 궁예가 어떻게 됐고요? 약간 미쳤다고 했죠. 자신이 스스로를 이제 선종이라고 하면서 미륵 신앙을 이용해갖고 약간 폭압 정치를 펼치니까 결국 신하들이 결국은 왕건을 추대해갖고 결국은 궁예를 쫓아내게 이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운 게 뭐다? 후고려라고 하는 거죠. 고려. 자, 보세요. 여기 후백제, 그다음에 후고구려, 그 이후에 궁예를 쫓아내고 바로 이제 고려가 건국된 겁니다. 다시 어디로 왔을까? 왕건은 당연히 자기 근거지였던 다시 어디로?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호도 이제 천수란 연호를 썼는데 뭐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송악으로 다시 천도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후백제는 계속해서 그 사이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됐다. 후백제의 신라 공격이에요. 요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 공산 전투.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 대구 지역이에요, 대구. 대구 지역에서 이제 후백제가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데, 요 대구 지역에서 이제 누가 싸웠냐면, 후백제하고 신라하고 고려하고 싸운 거예요. 고려. 당시 이제 고려가 왕건이 부대를 받은 거죠. 왕건이 부대를 보내갖고 후백제 누가 견원과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인 거지. 그게 공산 전투예요, 공산 전투. 그때 이제 후백제가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이 이제 살해되기도 했던 거죠. 피살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공산 전투 기억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고창 전투 또 싸웠어요. 또 싸웠어. 이때 또 누가? 역시 또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똑같아요. 이때도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왔고, 이때도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당시 고려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백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강경한 정책을 펼쳤다면, 신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포용 정책을 좀 펼쳐요. 그래서 당시, 고려가 누구를 도와주려면 신라를 도와주러 옵니다. 신라는 지금 이제 힘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으니, 굳이 우리가 강하게 강경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알아서 흡수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거고요. 후백제 같은 경우는 왕건 이제 견원 성격을 아는 거지. 얘들은 그냥 우리가 들어오라 해갖고 들어올 애도 아니고, 얘들은 이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알겠죠? 이때는 누가 승리했다? 왕건이 승리했습니다. 요 당시에는 이제 후백제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요때는 왕건이 승리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지. 공산전투, 그 다음에 고창전투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순왕이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경향살해 후에 신라 마지막 왕이거든요. 경순왕이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해갖고 고려에 흡수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 순서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 2천 정도가 있는데 요때쯤에 경성이 투항할 때쯤에 누가 또 왔냐면요. 견원이 투항을 합니다. 어? 견원이요? 예. 견원이 투항을 해요. 견원이 투항한 이유는 당시 이제 왕권 문제와 결부됐다고 보시면 돼요. 후백제 내에서의 왕권 그 계승 문제, 왕의 계승 문제하고 결부돼 갖고 견원이 결국은 이제 당시 첫째 장남이었던 신겁에게 쫓겨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 사이쯤의 일이에요. 요때 이제 공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견원이 이제 후계자를 딱 이제 누구로 내정을 했냐면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에게 이제 후계자를 딱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데. 첫째였던 장남이었던 신검이 여기에 이제 반발한 거죠. 아버지, 제가 장남인데 왜 넷째 동생한테 물려줍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아무 좀 포악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넌 후계자로서의 깜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열받았던 신검이 결국 동생이었던 후계자로 내정되었던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를 어디다가 김제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버렸어요. 김제 금산사. 김제인은 금산사에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린 거지. 아, 그쵸. 여기 아버지가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핀토가 나간 거죠. 유폐 나간 다음에,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서 이제 누구에게 왕권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투항을 해가지고는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견원이 이제 누가, 견원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후백제인이 아니고 왕권과 함께 이제 후백제와 싸우기로 한 거지. 이미 이제 후백제는 끝났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1, 2천 전투에서 이제 후백제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거의 승기를 거의 잡습니다. 요때는 당시 후백제가 누구 부대요? 견원이 부대가 아니고 견원의 장남이었던 신검 부대였습니다. 신검 부대. 결국 견원의 신검 부대를 결국 구미 지역이에요. 구미. 여기가 구미.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안동이고요. 여기는 구미 지역입니다. 지금의 경상도 구미 지역에서 1, 2천에서 결국 후백제를 점령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까지는 봤죠. 여기까지 봤는데 요 뒤에 거를 잘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데 일단은 전투 세 개 외우세요. 전투 세 개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 이렇게 해갖고 공고일 공산 전투, 고창 전투, 1, 2천 전투. 이때는 후백제하고 고려 왕권 무대가 싸웠는데 후백제가 이겼다. 여기는 왕건이 이겼다. 여기서는 왕건이 후백제 견원 부대가 아닌 신건 부대를 결국 점령하고 후 삼국을 통일했다. 요 사이에 들어갈 거. 공고 다음에 공고일 사이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경순왕의 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견원의 투항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바로 직전에 고창전투, 공산전투 바로 직전에 발해가 멸망했다라는 것까지. 발해 멸망. 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가 이제 부흥운동을 펼쳤는데 그 발해 일부 세력들이 이제 어디로 고려로 투항을 하게 되죠. 알겠죠? 고려로 투항을 했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공산, 고창, 1, 2천 한 다음에 요 앞에는 발해 멸망, 그리고 요 사이에는 1, 2천 또 앞에는 경순왕의 투항, 견원의 투항. 요렇게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한번 좀 어렵게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일단 큰 덩어리, 큰 틀부터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어느 나라가 건국된지 건국 시기, 그 다음에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건국 이렇게 순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궁예가 나라 이름 바꾸면서 천도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공고일이라는 전투 세계 이름 외우시고 그 사이에 앞에 발해 멸망했다. 고고 다음에 1, 2천 도 바로 앞에 신라 경순왕이 투항하고 견원이 투항했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큰 흐름만 딱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란 나라는 크게 이제 다섯 시기로 볼 수가 있어요. 다섯 시기. 우리가 이제 다섯 시기로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냐. 시대 순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는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앞 시기는 우리가 왕건 같은 호족이거든요. 호족의 시기입니다.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 근데 호족이 집권했던 시기인데 언제를 기점으로 체제 정비했던 기점이에요. 체제 정비를 언제부터 했냐면요. 성종 때 체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성종 때 체제 정비를 기점으로 해갖고 점차 호족을 중앙에 있는 관리로 이제 점차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문을 형성하시면서 뭐가 됐다? 문벌귀족이 되십니다. 문벌귀족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계의 핵심 세력으로 이제 부상한 거예요. 왕은
이들과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들였는데 이들은 점차 가문을 형성하면서 귀족이 되시면서 왕의 라이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거기에 동시에 호족 중에 일부는 저는 중앙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요 한 분은 그냥 향촌의 관리가 되어서 향리로 이제 가 되신 거죠. 지방에서 향리가 되신 거지. 중앙에 오려면 웅벌귀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향리가 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점차 권력을 막 중앙에서 권력을 막 강화시켜 나갔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밖에 없는 거야. 자신들은 특권 같은 걸 누리면서 뭐 음서라든가 아니면 공음전 등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특권을 막 누리면서 막 이제 핵심 세력으로 부상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견제 세력들이 있겠죠. 견제 세력들이 있는데 그 견제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들을 이제 견제했던, 이들이 이제 견제하려고 했는데 맨날 무시했던 애들이 있었어. 무시했던 애들. 그들이 누구냐? 무신들이었어요. 무신들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숭문 천무 현상이라고 그래갖고요.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무신들의 어떤 그 대우가 너무 안 좋았거든. 결국 무신들은 참다 못해서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결국 무신정변이 항상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무신정변이야. 자,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결국은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한다. 문벌귀족에서 어디로? 무신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는 말고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잡았던 시기입니다. 우리도 현대사에서 보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던 시기였잖아요. 군부 정권들. 아, 마찬가지로 이때가 군부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군부 정권인데 이때쯤에 이 군부 정권이 한참 무신 정권이 막 유지되는 그 가운데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이 몽골이 쳐들어온 다음에 무신들은 강화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버텼던 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왕은 이 몽골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 이 무신 정권을 붕괴시키게 이뤄요. 붕괴시킵니다. 붕괴시킨 다음에 몽골 군대가 들어온 거야. 몽골은 이미 벌써 중국 지역에다가 원이란 나라를 중국을 무너뜨리고 원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무신 정권을 같이 우리 고려 정부와 함께 무너뜨리고 결국 무신들을 결국 쫓아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가 들어왔다.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그때부터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원간섭기. 한마디로 이게 반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식민지가 되었다. 이 원간섭기 때는 어떤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까? 자, 일제강점기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죠? 친일파들이죠. 그러면 원나라가 딱 들어왔을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친원파들이겠죠, 일단. 그쵸? 그때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 원간섭기 때는 친원파. 그 친원파들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권세 있는 가문놈들도 있고요. 세력을 키운 족속놈들도 있습니다. 권세 있는 가문과 세력 있는 족속 애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문세족이라는 애들이 사실상 이들은 그냥 성향 자체가 친원이에요, 친원. 권세 있는 가문 어떤 애들요? 이때 문벌귀족하고 무신 집권 때 살아남았던 일부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권세 있는 가문이고요. 그리고 원나라가 딱 간섭하면서 그때 이제 원나라 옆에서 이제 막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세력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세력 있는 족속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권문세족이 됩니다. 자, 그 권문세족을 어느 견제하려고 이제 시도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물론 충렬왕도 했었고요. 뭐 충수랑도 했었고요.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실상 그들은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났지만 요때 누가 하냐면 공민왕이 있어. 공민왕. 공민왕은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의 정세를 이용한 거죠. 동아시아 정세가 어떤 정세였나? 원나라가 쫙 쇠퇴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원나라 다음에 중국의 한족인 명나라가 이제 들어서려고 막 하는 시기. 혼란기였죠. 그때 이제 명의 어떤 원명 교체기를 이용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어떤 정세를 이용해서 권문세족을 치기로 한 거지. 그때 이제 권문세족이 같이 자신의 파트너로 삼으려고 했던 애들이 누구다? 신진사대부들이에요. 새롭게 젊은 무리들을 끌어와고 하고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해갖고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결국 공민왕은 어떻게 해서 이거 실패로 끝나요. 아직까지 이제 권문세족들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아직까지는 무리였던 거죠. 자, 신진사대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권문세족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때쯤에 막 외국에 쳐들어오고 홍건적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성장했던 새로운 그 군사 그 무인 집권이 만들어져요. 무인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애들이 누구냐? 새로운 무인 세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흥 무인 세력들이 모두가 다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최영 장군도 있는데, 최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단 무인이긴 했지만 권문세족들과 같이 권문세족의 어떤 쪽에 있는 인물이에요. 권력을 좀 잡은 인물이고, 이때 아무것도 없는 애가 누구였을까? 이성계 같은 애들이죠. 이성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같이 손잡자 이런 거지. 잡은 거예요. 이때 신지사대부의 뭐 정도전 같은 인물들, 뭐 이런 분들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들을 결국 깐 거죠. 까고는 결국 이제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된 거죠. 요게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건데, 물론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도 분화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야 기존의 왕조를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라는 뭐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사실상 신진사대부들 거기서 분화해갖고 결국은 고려 정과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대부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대부들도 있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호족의 시대, 문벌기족의 시대,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던 원간섭기, 그 다음에 고려 말로 예전, 국민왕 이후로 고려 말이라고 하는데, 그때 고려 말의 상황들까지 이렇게 크게 시기를 다섯 시기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알겠죠? 크게는 두 개로 나눈다. 무신집권 전압과 뒤로 나누는데, 이렇게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초기 때는 이제 호족의 시대죠. 바로 그러니까 호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숙제고, 또한 신라 말에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모든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민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요거죠. 그리고 고려란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였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태조 왕건 자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아주 투철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이런 어떤 북진 정책의 모습까지 요 세 개의 방향에서 우리가 첫 번째 태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는요 처음에 나라 잡자마자 뭐 한 거야? 일단은 백성들부터 안정시키자라고 해서 취민 유도, 민들에게 세금을 취할 때는 도를 지키자라는 취민 유도에 의해서 10분의 1세를 거두기로 이제 남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빈민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요 갖고 나오죠? 요게 이제 흑창이라고 만들어요. 요건 뭐냐면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대법을 계승한 거. 그러니까 빈민 구휼제니까 당연히 진대법, 고국천황 때 만들었던, 고구려 고국천황 때 만들었던 진대법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호족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았단 말이죠. 우리 태조 왕건을 딱 보시면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이에요. 물론 뭐 거기에는 6명은 우리가 처라고 하고 23명은 첩입니다. 자, 이거는 태조 왕건이 새로운 세력들을, 새로운 호족들을 내 편으로 끌어모은 과정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29명의 부인은 어떤 그 태조 왕건의 여성 편력이다라고 볼 수 없고요. 어떤 하나의 지방과 지방 간의 어떤 뭐 결합, 즉 호족들을 이제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정략 결혼을 맺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통합을 위해서 뭐 하냐? 호족들은 내 편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들과 함께 이제 고려란 나라를 안정화시켜 나갈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략 결혼 하고요. 그다음에 성을 나눠 줍니다. 왕씨성을 하사하면서 이제는 너는 나와 같은 패밀리야. 패밀리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하는데, 자, 이건 어떤 토지냐면 인품과 공로를 통해서 토지를 지급한다. 자, 잘 봐요. 한마디로 충성도야. 근데 태조 왕건이, 태조가 왕건이 토지가 많았나요? 아니요. 왕건도 사실은 호족에 있는 호족입니다. 호족. 송악을 근거지로 하는 호족이었어요. 그가 뭐 다 가지고 있는 땅에 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데 호족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결국 태조를 중심으로 뭉친 거 아니야.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니면 영토를 누구에게? 태조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태종에게 투항을 한 거지. 그 태조가 이제 그냥 두는 게 아니죠. 그렇게 내가 받았어. 받은 거를 그냥 뭐 그냥 혼자 낼름 그냥 삼키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이 갖고 왔어요. 토지를 많이 갖고 왔어. 영토를 많이 갖고 왔어. 그러면은 많이 갖고 온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일부를. 네가 많이 갖고 왔어? 많이 분 나눠줄게 이런 거예요. 많이 나눠줄게. 나눌 분자죠. 네가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다. 한마디로 네가 얼만큼 많이 토지를 갖고 왔냐.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 그거를 이제 충성도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네가 가져온 만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뭐 카드도 그렇잖아요. 쓴 만큼 캐시백 해드립니다. 뭐 이런 것처럼 갖고 온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뭐 인품이다. 아, 너 많이 갖고 왔냐? 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참 공로가 크구만. 이런 식으로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땅을 가져온 걸, 이제 남들 충성도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라면, 이 제도가 말하면, 이런 식으로 뭘 나눠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기 때문에, 태봉의 관제를 그대로 쓴다고 하지만, 아직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이렇다고 보면 더 기어 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견제도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게, 사신관 제도, 이런 걸 둡니다. 요거는 연대 책임 제도라고 해갖고요. 사신관으로 임명을 해요. 물론 모든 호족들을 다 사신관으로 임명한 건 아닙니다. 일부 호족들은 이제 사신관, 특히 좀 약간 좀 레벨이 높으신 호족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경주 호족이 누군지 아세요? 경주 호족? 우리 옛날 경주 지역을 근거지 했던 게 신라잖아. 그치? 신라 경순왕이 투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항한 다음에 신라라는 나라는 이제 고려에 흡수가 됐고요. 경순왕은 이름이 김부라고 했었거든요. 김부. 김부는 이제 경주 호족이 된 겁니다. 좀 그래도 급이 있으신 분이잖아. 레벨이 있으시잖아. 옛날에 신라 왕까지 했으니까. 그쵸? 그런 분들을, 김부를, 경주 호족으로 해갖고,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하게 된 게 첫 번째 사신관들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경주 사신관에 임명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경주 지역의 어떤, 관리 임명권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일단은, 주는 겁니다. 관리 임명권을 주고는, 김부는 어디에? 경주에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인 지금 개경으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개경에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개경에 살고 있대. 너는 경주 사신관이니 경주 지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란이라도 일어난다. 그거 네 책임이야. 내가 너한테 그만큼의 권리를 줬으니까 너는 그거를 충분히 지켜야 돼.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책임을 묻는 거죠. 연대 책임제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김부는 어떻게 할까요? 경순왕 김부는. 계속 개경에서 경주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난 지금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두 번째는 기인제도. 호족들은 물론 중앙으로 오르는 호족들도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호족들도 꽤 있습니다. 지방에도 호족들이 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토지를 갖고 투항을 했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넌 지방에 있지만 네가 혹시나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 네 자식은 일단 어디로 올려보내. 수도인 개경으로 올려보내 이거야. 개경을 올려보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지방에서 혹시나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네 자식이 여기 있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둬라 이겁니다. 기인으로 두겠다라는 거죠. 기인으로 두겠다. 요게 기인 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북진정책을 해야죠.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서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이 어딘 줄 알죠? 평양 지역입니다. 평양 옛날에 고구려의 수도 장수왕 때 천도했던 그곳 예,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입니다. 모르면 적으세요. 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고요. 자, 그 결과,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우리가 삼국통일 당시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인데 좀 더 위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표시가 돼 있어갖고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영토가 올라가 있다. 거기까지 이제 영토를 넓힌 거야. 뭐 엄청난 영토를 넓힌 건 아니지만요. 영토를 어쨌든 넓혔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발해 유민을 포용했습니다. 발해 유민. 역시 발해도 고구려에 계승했으니까 포용해야죠. 그렇죠? 발해 멸망후에 포용했다. 그 다음에 거란을 적대시했다. 거란 적대시한 이유는요. 거란이 멸망시킨 게 발해잖아요. 그렇죠? 발해는 고구려에 계승했던 우리와 같은 어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무너뜨린 거란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거란이 사실은 고려 건국하자마자 낙타 50마리를 이제 선물로 보내요. 근데 왕건이 딱 그런 거죠. 저 새끼들이 주는 건 절대 받아주지 마라. 받았다면 돌려줄 수가 없다면 저기 다리 밑에다가 묶어두고 그냥 먹이 주지 말라 이거지. 먹이 주지 말라. 굶겨 죽인 거야. 먹이 주지 말라. 그게 이제 만부교 다리에서 이제 낙타들을 굶겨 죽였던 사건이 만부교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거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충분히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세 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후녀십조. 후녀십조 우리 교재에도 있죠. 후녀십조 교재도 있는데 후대 왕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불교를 숭상해라.
그러니까 뭐 연등회와 팔관례를 성대에 개최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행사를 성대에 개최하라. 그다음에 풍수지선을 존중해라. 자 뭐라고 하냐면 도선이 정한 곳에 도선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도선 풍수지리설을 처음으로 갖고 오신 분이에요. 신라 말에 풍수지리설 처음으로 갖고 온 이 도선이라는 사람 분이 선정수녀인데 이분이 정한 땅 이외에는 그렇죠? 그분이 정한 땅이 바로 명당이고 길지야. 그분이 정한 땅 이외에는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마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서경은 참 풍수지리로 참 괜찮은 국내이니 그곳에 이제 역 후대 왕들은 한 1년에 100일 이상 순수하거라. 한마디로 머물거라 라는 얘기예요. 머물거라. 뭐 이런 것들 풍수지리설에 대한 존중의 의사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북진정책 아까 봤지만 서경을 머물러 하는 얘기는 또 하나는 우리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으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에 따라서 북진해자. 북진해라. 이런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다. 결국은 내용은요. 후대 왕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왕들에게 제시했던 게 훈효십조라고 한다면 교훈을 남기는 요점이라고 한다면 신하들에게도 이제 이런 걸 남겨야 하고 은근히 가끔씩 나오죠. 정계, 경계를 정해라. 어디 신하와 왕 간의 경계를 확실히 정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백관의 경계를 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정계 또는 계백요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거는 신하와 관리가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훈효십자는 역대 왕들에게 그 다음에 정계와 계백요서는 신하들에게 요거 역시 나오니까 두 개를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태조의 정책은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몇 번 보시면서 암기를 조금 해두셔야 된다. 일단 뭐 정책의 세 개 방향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훈효십조, 그 다음에 정계 계획 요소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해종 때예요. 이제 그 다음에 광종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광종 나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일단 해종하고 정종을 간단하게 그냥 그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해종. 자 해종 그 다음 아까 봤지만 우리 왕건이 집안 29개 호족 집안과 결혼했단 말이죠. 물론 왕건은 훈효십조에다가도 왕이 계승에 대한 원칙을 세웠어요. 앞으로 내가 후대 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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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승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후대 왕을 이렇게 정하길 바란다 했지만 그게 쉽나요? 그렇죠? 호족 집안들은 각자 자기 집안에서 낳은 그 왕자들을 당연히 왕으로 삼고 싶겠죠.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해종이 그 원칙에 따라서 왕이 됐지만 다른 호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왕규라고 하는 광주 부원군 왕규라는 애가 결국 난을 도모했었고 결국 해종이 거기서 피살되고 맙니다. 자, 이 왕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정략결혼의 폐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왕건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또 이 29개 집안 중에 또 하나의 집안이, 또 소생이었던, 정종이, 왕에 오른 거지. 개경 무섭잖아요. 호족들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 간 거야? 야, 이제 난 서경 가고 싶다 하면서 서경 천도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한마디 하겠죠. 왜요? 거긴 왜 가시려고 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명분은 있는 거죠. 거란이 자꾸만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거란 침입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올라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군대도 만들 거야 하면서 광군이라고 하는 거란 침입 대비를 위한 광군을 조성하기도 했다는 거죠. 조성하면서 서경 천도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피살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시겠죠? 피살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왕건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광종이 왕에 오르게 돼요. 광종이. 그러니까 이건 이 해종과 정종 뭔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했으나,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건 사실은 뭐 시도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태조의 정략결혼 이후에 나온 폐해들이고요. 결국 광종도 이 상황을 지켜봤겠죠. 형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이 호족들부터 죽여야겠다 싶은 거지. 공신 호족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가 지금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가보자 한 거죠. 이제 단계별로 가보자. 자, 단계별로 어떻게 가볼까요? 첫 번째, 뭐부터 뺏어야 될까요? 그들의 경제권부터 뺏어야 돼. 그렇죠? 그들의 이제 힘의 핵심은 또 원천은 바로 경제력이거든요. 그 경제력부터 뺏어야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노비들을 눈으로 보고 검사해서 만약에 호족들 중에 일부가 이 노비들을 불법적으로 자기 노비로 삼았다면 이거를 다시 원주인 또는 원래대로 다시 복구시키길 바란다라면서 노비안검법이란 걸 실시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광종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족 세력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킨과 동시에, 자, 노비들은 사실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이들을 양민으로 풀어줘. 원래대로 풀어주면 양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민들은 이제 국가 재정 세금을 조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같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 태조 때 이 광종 전까지만 해도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세금을 거뒀냐면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냥 그냥 보낸 거예요. 뭐 급류라든가 뭐 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내갖고 그냥 호족들한테 야, 세금 좀 내라 뭐 이러면서 그냥 보낸 겁니다. 뭐 원칙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이제는 내가 주와 현별로 공납과 부세를 걷어들이겠다라고 한 거지. 공부가 뭐냐면 스터디가 아니에요. 공납과 부세라고 해서 세금입니다. 내가 주와 현별로 앞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재정을 조금 확보한 거죠. 자, 재정을 확보했으면 두 번째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내 측근을 키워야 되는 거야. 내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주변은 다 지금 호시탐탐 지금 이제 어떻게든 나를 제거하고 자신의 집안에서 왕을 배출하려고 하는 호족들이 지금 내 주변을 다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내 세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당시 후주에서 귀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귀여운 사람이야. 근데 얘가 이제 중국에서도 후주 출신이야. 후주 출신의 쌍기란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갖고 우리 중국에서도 말이에요. 과거제 하거든요. 여기도 과거제 통해서 그렇게 인재를 키우면 어떠십니까? 라는 거야. 인재를 키우시면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한 거야? 과거제 실시하자 한 거지. 그래서 뭘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야? 인사권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인사권까지. 재정권 확보와 더불어서 인사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세력을 내가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자, 이러면서 공보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뽑은 다음에 공보재정에서 앞으로는 말이야 위계질서도 확실하게 할 거야라는 백관의 공복재정까지. 그렇죠? 아함. 자,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름대로 정비해 나갔던 게 누구나 광종이에요. 자, 이제는 됐네. 재정권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 확보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뭐 노비한 것 같은 거는 뭐 인사권, 재정권 플러스 뭐 군사권도 이제 확보할 수 있겠죠. 왜? 양민들을 이제 군대로 끌어올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호족들의 힘을 쫙 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호족들을 친 거지. 이 새끼들 불러오세요 하면서 내친 겁니다. 공신과 호족 세력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숙청하기 들어가는 거야. 숙청 들어가는 거죠. 숙청. 처음부터 숙청한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숙청 작업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숙청한 다음에 봤지 이런 거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이제 황제라고 할 거야. 나 이제 황제야. 기존의 왕하고 나 달라 라는 칭제 건원을 선언합니다. 칭제 건원. 황제라 칭하고 이제 연호를 만든 거예요. 연호. 연호를 제정한 겁니다. 자, 연호로는 뭐가 있다? 광덕준풍 이렇게 부릅니다. 광덕준풍. 연호는 광덕준풍이라고 부릅니다. 연호. 독자적 연호를 만든 거예요. 황제면 당연히 독자적 연호로서 딱 사용하는 거지. 물론 이때 약간의 광종이 소심한 게 좀 있긴 있어요. 내부에서는 이제 나 광덕준풍 새로운 연호로서 나 칭제 황제야. 내가 사는 곳은 황도, 서경도, 서도 이러면서 뭔가 자신감 있게 팍팍 내세웠는데 뭐 송나라하고 외교할 때는 그래요. 왕이라 칭해요. 저는 아직 예 뭐 황제는 아니고요. 그냥 왕이에요 하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막 왕을 자처하면서 연호를 쓰고 광덕준풍의 연호를 쓰고 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왕을 지칭하기도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왕권을 강화한 거고 나름대로 권력을 강화했던 게 누구라고요? 광종입니다. 칭제권을 이것도 좀 체크할까요? 특히 광덕준풍 연호는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숭불정책을 하래요. 광종이 이제 안정화되니까 이렇게 숙청도 하고 안정화되니까 아버지가 유언에 남기신 게 있는데 불교를 숭상하라고 했는데 아 그동안 못했어 바빠갖고 호족들 죽이느라 바빠서 못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행사 이렇게 불교 행사도 성대하게 할 거고 불교도 이제 진흥시킬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연등의 팔관회를 막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성대하게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귀법사 같은 걸 상관해갖고 다시 한번 숭불정책 균어 같은 거 뭐 지주 삼아서 숭불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광종 같고요. 자, 이게 광종인데 광종은 너무 이제 호족들을 너무 이제 숙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입니다. 이게 광종하고 이제 성종 사이에 바로 성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종이라는 왕이 잠깐 등장해요. 경종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항상 역사는 이게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지.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로 가면 안 돼요. 자, 보시면요. 아까 봤던 태조 왕건 다음에, 태조 왕건 다음에 이제 혜종이랑 정종이 있었죠. 이들은 호족의 등살에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신 분. 그러다 광종이 호족들을 쫙 수축해지면서 왕권 강화합니다. 자, 이때는 왕권을 해서 호족들을 죽였단 말이지. 근데 호족들이 이를 갈죠. 광종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이를 갈면서 남들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가 경종 때예요. 경종 때 그래서 반동 정치라고 해갖고 호족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납니다. 반동 정치. 우리가 그렇잖아. 스프링도 딱 보시면요. 용수철 이런 거 있잖아요. 용수철이 막 이제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꽉 누른 다음에 꽉 눌렀어. 누른 다음에 이제 요게 딱 손을 떼면 어때요? 팡! 튀어오르죠. 이거 참 반동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경종이 오래 가지 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게 성종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요 분들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나오니까 이제 요것만 이제 정리한 건데, 이 반동 정치에 나왔습니다. 자, 반동 정치 과정에서 성종이, 뭐 하냐면, 왕권이 이제 좀 약간 좀 휘족 호족들에게 약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왕권이 조금 약해지자, 성종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뭐 내가 뭐 독자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떨 것 같니? 어떻니?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건의안을 막 내라고 이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건의안 중에서 채택된 게 누구예요?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야, 최승로. 이 최승로가 결국 건의안을 제출해서 그 건의안이 바로 성종의 정책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성종의, 그래서 청종의 정책은 바로 이 최승로가 건의했던 시무 28조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자, 최승로는 유학자예요. 이 사람은요. 옛날 육두품 가문입니다.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예요.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를 유교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유교적. 유교적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중앙 집권과 그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왕권과 정권의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아주 잘 있는 신권의 조화, 잘 조화된 그런 정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게 바로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모습. 요게 이제 유학자로서 이제 당시에 유학자들의 가장 이제 그 이상형이 됐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주나라예요. 이게 유교 정치라는 게 뭐냐면 옛날 주나라가 주황실이 있었는데 주황실에서는 제후들이 있었단 말이지. 제후들에게는 뭘준 거야? 땅을 준 거예요. 땅을 주고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 대한 자치권을 준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곳에 자치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주황실에 앞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낼래 이런 거지. 꼬박꼬박 세금을 내라. 재정권, 재정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언제든지 옆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군사를 내줘야 돼. 라는 군사권에 대한 거. 그리고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들이 이제 왕의 인사가 되는 거죠. 황제 인사, 인사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딱 장악하는 거야. 단, 그들에게는 그 지역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야? 이들이 만약 신하라고 한다면 왕권도 나름대로 이들에게 땅을 주면서 왕권도 유지한 것 동시에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얻었으니까 신권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게 무슨 정치예요? 유교 정치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주나라가 망한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님이 바로 이때 이 주나라 때이 정치가 말이야. 바로 인과 의와 예와 지로서 인의 예지로서 이게 했던 정치, 아름다운 정치 형태였다. 그게 이제 유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가 가장 유교 정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치로 꼽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유교 정치의 기환 속에서 이제 실시했던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체제를 정비하죠. 이제는 이때 광종의 잘못을 논하면서 최승로가 가장 비판했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에요. 왜? 광종은 말이야, 뭐 한다고? 결국은 호족들, 적으로 돌리지 말고 그들을 품어 안았어야 했는데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들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 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야. 끌어안아주고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최승로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광종, 그래, 자기 인재 뽑는다고 과거제 실시한 거참 좋은데요. 과거제, 그것도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게, 정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관리들을 뽑아야 되는 거지.
이 광종은 말이야, 그냥 뭐 중간에 과정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막 뽑았단 말이야, 막 뽑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학교를 설치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얘기야. 뭘 해야 될지. 아, 과거시험, 그러니까 관료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하는가 그들을 이제 관리로 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학교. 학교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중앙에는 국자감을,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자는 거지. 근데 지방은 급하잖아. 그러니까 지방에는 누구도 파견하는 거야. 박사들을 파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중앙은 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그 다음에 지방에는 박사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과거제를 정비해서 과거 출신의 관료들을 이렇게 등용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거야. 나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종, 누가, 그게 바로 이제 최성종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누구라고요? 최성종입니다. 그걸 성종은 수용을 한 거지. 그래, 네 말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과거 지식 관료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 제도를 정비하자. 그래서 중앙에다가는 이성육부 체제 하면서 당나라 제도로 시스템을 모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뭐 도병마사 식목도관 같은 거, 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 정비한 거고요. 지방도 정비해야 되고, 지방에는 뭘 한 거야? 지방에는 호족들이 있겠지만, 왕이 직접 지방을 곳곳에 갈 수가 없으니, 왕의 심부름꾼을 일단 처음부터 모든 곳에 다 보낼 수가 없으니, 중요한 지역만이라도 지방관을 파견해서 관리함이 어떠하신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학교를 설치하고 공부시킨 다음에 과거를 제 관료들 뽑는다. 그들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지. 중앙에 있는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지방에는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특히 12목 지방과 파견 잘 나오죠. 매우. 그렇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나는 그냥 지방에 있을래요. 중앙으로 올라가지 않을래요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냥 지방이 좋아. 뭐 굳이 내가 그 개경까지 올라가겠어 하는 분들은 그래. 올라오기 싫으면은 그냥 너는 그냥 그 지방의 향리가 되거라 이런 거지. 지방향, 향촌의 관리로서 내가 너를 대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지방 세력으로서 그 동네 가서 있어라. 이들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지방과 파견했는데 그 동네에 향리가 있다.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향리가 없는 중요한 지역에는 이제 지방관이 통제를 하고 외관이 파견 안 된 지역은 누가 통제하는 거야? 향리들이 이제 통제하는 거죠. 어찌 보면 여기 향리도 물론 급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향리들도 이게 다 똑같은 향리가 아니에요. 거기 뭐 세력이 있는 향리가 있을 것이고 좀 세력이 약한 향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약간 힘이 있는 향리들 요들이야. 그 요거 약간 좀 급이 높으신 요 향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뭐 외울 필요까지 없고 호장 또는 부호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향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좀 높으신 분들, 좀 먹어주는 분들. 요런 향리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여기 있는 왕이 파견한 왕의 신분은 거의 지방관들하고 거의 동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동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중앙으로 안 올리시겠다는 향리들 호족들이죠. 중앙에 올라오지 않은 호족들은 너는 그냥 향촌의 관리가 되거라 하면서 향리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냐 광종에 또 계속 이 최승로는 광종을 가장 많이 씹었어요. 예, 광종의 어떤 그런 폐단을 가장 많이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바로 최승로인데 아이 광종은 말이야 그렇게 다 죽인다 호족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뭐 유언 따른다고 하면서 불교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열었어. 그래갖고 나라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아 이건 아니죠 이렇게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유학자거든. 유학자로서 아니 불교 그래 불교 좋아요. 불교 좋은데 불교는요 그저 몸을 닦는 데 쓰시는 거야. 한마디로 수신. 수신은 뭐야? 닦을 숫자에도 몸신자. 그냥 몸 닦는 데. 즉 네 혼자 하는 거라고. 누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이게 하는 거예요. 종교. 네가 이제 혼자서 하는 건데 나라 통치는 불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불교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불교 행사에 돈을 넣나 이거죠. 나라 통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유교로 하는 거야. 치국에더라고. 뭐라고요? 유교는 치국. 나라 통치에 쓰는 거라고. 유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종의 이런 불교 행사를 비판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서 하려면 혼자서 하시고요. 나라 통치 앞으로 치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런 행사들 굳이 필요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폐지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등회 팔간회를 폐지하면서 이제 나라 통치는 유교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 필요 있겠죠? 의창 설치합니다. 의창은 흑창을 또 계승한 거네. 아까 흑창은 뭘 계승했다? 진대법 계승했다. 그 진대법을 계승한 흑창이 다시 의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물가조절 기간 필요하겠죠? 물가조절 기간 상평창입니다. 물가조절 기간이 좀 설치하는데 항상 평평하게 한다. 무엇을? 물가를 평평하게 한다. 물가에 대한 정책인데, 저런 물가가 왔다 갔다 뛰는 건 사람이 많아야지만 이제 그런 거죠.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제 물가 조절 기간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 같은 데는 전혀 설치가, 이 상평창을 설치하지 않고요. 어디 설치하냐면요. 주로 이제 대도시. 뭐야. 거기가 이제 그나마 이제 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대도시.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경이라든가 아니면 서경이라든가 아니면 동경 아니면 12목. 12목도 이제 교통의 요충지니까 여기 12목.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도 이제 사람이 좀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는 이제 상평창을 설치하고 물가 조절에 들어가는 거지만 뭐 나머지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이런 상평창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권원중보 요거 잘 볼까? 역시 요 경제 파트 할 때 잘 나와요. 고려 경제 할 때 나오는데 권원중보는 이거는 최초의 철전, 그러니까 화폐인데 철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전이라고 하잖아요. 구리로 만든 건데 이건 철로 만든 화폐예요. 그러니까 철전인데 요거를 주저한 이유는 뭘까?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화폐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 요약.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권 장악입니다. 화폐를 유통시키고 화폐가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행이익금 같은 거예요. 발행이익금은 아마도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원짜리인데 이 만원짜리 화폐를 만드는데 만원이 들진 않잖아요. 보통은 뭐 100원이한테 200원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9,800원 국가에서 어차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200원 들여서 만원짜리 만들고 만원의 값어치만큼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럼 당연히 9,800원은 이익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발행이익금과 동물어 경제권을 확보하게 해서 특히 경제권을 확보한다는 건 화폐를 딱 만들어갖고 유통을 시키면 당연히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경제가 막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어떤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도로 그런 어떤 명분으로 화폐를 주저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화폐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후에 이제 중앙정시도 잠깐 볼게요. 중앙정시도. 자 중앙정시도 네 이거는 자 보시면요. 일단 중앙과 지방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중앙은 일단은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입니다.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이성육부라고 해요. 자 이성에는 누가 있냐면 중서문화성 원래는 중서성 문화성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걸 다 관장합니다.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여기는 집행구였던 상서성. 그러니까 중서성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 올리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요 여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서성 밑에다가 이제 육부를 둬갖고 그 명령을 하다라 해갖고 여기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맡는 거죠. 실질적 업무를 맡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성 육부 체제예요. 알겠죠? 이성 육부 체제인데 자 여기에도 있고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좀 더 만든 거예요. 몇 가지 더 만든 게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사대 그 다음에 3사 같은 다양한 어떤 중앙기구들을 이제 정비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짱 중서문화성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기 짱이 뭐냐면 문화시중이라고 해요. 이분이 사실상 재상이죠. 문화시중. 요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서문화성에는 그리고 2품 이상의 관료인 재신 나왔죠. 이 2품 이상 중서성 2품 이상의 관료인 재신과 그 다음에 낭사로 구성됐다. 3품이랍니다. 요들은 이제 사실상 임원 이고 이분들이 이제 부장급 이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급과 부장급 이하 이들이 이제 하는데 저 보시면 알겠지만 낭사 재신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 논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낭사 얘들은 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러 왕이 잔소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간언한다. 한마디로 간쟁이라고 하죠, 흔히. 간쟁. 간쟁의 기능을 갖고 있던 게 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중추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또 누웠냐면, 이게 간단하게 좀,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정책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곳입니다. 논의하고 결의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집행을 명령하면, 여기서 이제 각, 이호 예병 형공, 그치, 보이죠? 이병호형 예공이죠. 원래는 정확하면 이호 예병 형공이 원래 그 중요도 순위인데, 여기 병부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왜 고려는 왜 호부가 두 번째가 아니고 병부가 두 번째냐? 그만큼 군사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병부를 두 번째로 두는데, 자, 이렇게 병부이고 여기다 하다를 하는 거죠. 실제 행정부를 맡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병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군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더 두어요. 왜? 아까 말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외침도 많고 침략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두냐? 충밀이라고 해갖고요. 2품 이상입니다. 여기도 고위 관료예요. 여기는 여기다 군사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해요. 군사 기밀. 그리고 승선이라고 했고 여기는 승선이 있었고 승선은 이제 주로 이제 비서 기능이죠. 비서 기능. 왕명출납이라고 하는 왕명출납이라는 비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중추원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봤지만 여기가 이제 임원급들, 여기가 임원급들입니다. 2품 이상이에요. 여기가 이제 3품 이하의 약간 좀 부장급 이하급들. 자, 이건 지금 다 어디 거냐? 그다음 어사대는 뭐 하는 거야? 감찰기구예요. 감찰. 뭐 풍속교정, 그다음에 감찰 이런 기능이고 여기는 주로 이제 곡식과 화폐에 대한 출납 기능 이런 것도 회계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시스템이 다 뭐야? 2성 6부는 다 어디 시스템? 당 시스템. 자, 여기는요. 요거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요 당나라 시스템이고요. 요거 두 개가 이제 송나라 시스템입니다. 결국 당나라하고 송나라 거다 카피해온 거네? 물론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고려 실정에 맞게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거의 다 받아들인 건데 그럼 우리 맞고 우리 건 없습니까? 우리 거 있죠. 어디 거야? 재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 6부에 있는 병부를 관장하는 게 누굴까요? 여기 있는 재신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재신급이야, 재신급. 2품 이상의 임원급들을 재신이라고 하는데 그 재신 중에 짱이 누굴까? 아니, 문화시주 중에 문화시주. 우리가 이제 임원급 회의에서 가장 높으신 뭐 전무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부사장, 그쵸?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중에 재신들이 이제 모인 거지. 여기 이제 모여갖고, 여기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여기도 군사 논의, 군사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병부가 있고, 너희 추밀도 군사 기밀을 담당하니, 우리가 모여갖고 다시 한번 군사 논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뭐 그런 것도 모이고, 아니면, 야, 우리가 나라 좀 법을 좀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였는 게, 재신과 추밀이 모였다 해서 무슨 회의? 재추회의를 만들어요. 여기 재추회의는 군사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니까, 도병마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식목도감 이러는 법식과 절목, 한마디로 뭐냐면, 법 만드는 곳이에요. 법 만드는 곳. 사실 고려는 법을 그렇게 많이 제정하지 않습니다. 고려를 제정하지 않고, 법을 많이 제정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관습법에 의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근데 고려 실정에 몇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부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다. 요게 이제 바로 재추회의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2품 이상, 2품 이상이 뭐예요? 귀족회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신과 추밀했고 재추회의, 거기 안에 군사기밀, 군사에 대한 논의라는 도병마사, 법식과 절목 즉 약간 법제정에 관여하는 식목도감 같은 게 있다. 자, 그러면 완전 귀족 세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그쵸? 왕은 바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왕도 이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두 명을 짝을 지어준 거죠. 누구? 낭사하고 어사대를 짝을 지어준 거야. 자, 니들도 한번 뭉쳐봐, 이런 거지. 뭉쳐봐, 이런 거야. 자, 뭉쳐서 이들은 뭐라고 한다? 이들은 뭐라고 한다? 여기 있는 어사대 대와 이들의 간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간이라고 불렸던 애들입니다. 너희들은 말이야. 원래 각각 기능이 있죠. 이쪽은 감찰이고 이쪽은 간쟁인데 간쟁 봉박도 합니다. 왕은. 자, 그럼 이들에게 니들은 있잖아. 같이 뭉쳐놓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니 하면서 이들에게는 간쟁. 그다음에 봉박. 그다음에 서경권을 주는 거야. 자, 간쟁 봉박은 간쟁은 왕에게 간언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고요. 봉박은 왕이 이제 어떤 뭐 정책을 내렸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알겠죠? 반박하는 권리가 봉박이고요. 요 서경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경권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동의권. 우리가 흔히 사인한다고 하잖아. 사인. 시그네이처. 시그네이처. 요게 이제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동의권이죠. 사인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동의권을 주는 거야. 어떤 거요? 뭐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 아니면 여기서 만든 법령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권. 이런 것들이 동의권이 주어집니다. 여기 동의권은요, 좀 약간 좀 많아요. 동의권.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 중앙, 그 어떤 당시의 시스템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 신국동안 봤죠. 여기서 이제 자가 봤죠. 간쟁 성형 봉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문화의 낭사하고 어사대 관원들이 모여갖고, 이제 간쟁 봉박 성형하는데, 여기 성형권의 어떤 범위가 요거예요. 관리의 임명도 하고요. 법령의 개정과 폐지를 논의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임명이라고 넣었지만, 원래는 임명도 되고요. 면직도 됩니다. 면직도 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동의하면 면직도 가능해요. 뭐 근데 일단 임명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 어디서 만드는 거, 아까 신목동에 만들었던 법제, 이런 법제 같은 거에 대해서 개정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 뭐 그런 것들인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들의 이제 서경 간쟁 봉박 같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속에서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이제 중서문화세 낭사하고 어사대가 이제 대관으로 불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관으로 불렸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게 중앙이고요. 지방을 한번 가볼까요? 지방행정제도는 이제 오도양계로 나눕니다. 오도양계. 자, 크게 이제 5도가 있고요. 양계가 있습니다. 이건 양계.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을 5도라 하고요. 군사행정구역을 우리가 이 양계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펼치면 거기 아마 지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5도 양계.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해 갖고 5도가 있고요. 왼 위에 이제 북쪽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북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북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동계가 있죠. 이렇게 5도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 우리가 사실 이제 이 5도 양계를 공부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5도 양계가 됐는지, 아까 12목에서 출발했잖아. 12목에서 어떻게 5도 양계가 됐는지,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준비하시면 뭐 그렇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12목 이후에 이제 현종 때 거란 침입 이후에 5도 양계로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까지 정도 해갖고 5도 양계가 정비됐는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정비가 되는지 완성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 성종 때부터.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갖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죠. 최승도가 그러잖아. 청컨대 외관을 두옵소서 이러면서 왕이 직접 내려갈 수 없으니 신부름꾼이나 내려보내갖고 지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호족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통제해야 되니까 일단은 중요한 지역만 해도 일단 먼저 갑시다라는 거죠. 보냅시다라는 게 최승도의 건의였다. 그 이후에 이제 요게 이제 10도 양계로 이제 딱 정비가 됩니다. 12개니까 각 목마다 이제 10도를 두는 거야. 목마다. 한 목 하나마다 도를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개니까 10도에다가 북쪽 지역은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외침이 많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양계, 동계, 북계 갖고 양계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비했는데 요걸 다시 한번 현종, 거란침 이후에 두 개씩 짝을 지은 거예요. 10도를. 뭐 전주목, 나주목. 전주목, 나주목 하니까 무슨 도? 전라도. 경주목, 상주목, 경상도. 양주목, 광주목, 양광도. 요런 식으로 두 개 짝 지어갖고 5도로 만들었고, 군사행정은 그대로 양계로 준 거지. 자, 근데 5도하고 양계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5도는 어떤 곳? 일반행정구역이야. 자, 우리가 위치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는 도 아래에, 자, 일단 누구를 파견한다? 안찰사를 파견한다. 저 기억할까요? 안찰사. 안찰사는 임시직이다. 자, 안찰사는요, 여전히 왕이 직접 파견했지만, 급수도 높지 않고요. 뭐 관품도 그래 높은 그런 관직은 아닙니다. 왕의 그냥 신부름 받아갖고 그냥 한번 슥 돌고 오는 거야. 도를 가끔씩 보낼 때마다 임시직으로 이제 돌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호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왕이 지방마다 지금 관리를 파견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디야? 여전히 지금의 지방에는요 호족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향리가 다스리는 지역이 고려 말까지도 거의 한 60%에 이르네요.
그러니까 고려 마지막, 뭐 고려 말해 보면 500개 군현 중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130여 곳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머지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아직까지 향리가 통제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리는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슥 한번 돌고 오는 거예요. 자, 도 아래는 주와 군과 현을 설치하는데 이 주와 군과 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자, 볼게요.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는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관을 파견한 곳을 뭐라고 한다? 주군 주현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방관이 파견된 주와 군과 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현 주군. 예. 주현 또는 주군이라고 한다고요. 주현 또는 주군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여전히 누가 다스릴까? 향리가 실제 담당해요. 향리는 이제 고려 초기 때 호족이었던 그러면서 이제 성종의 체제정비 속에서 그들은 이제 지방의 향촌의 관리가 됐던 분들이죠.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뭐라고 한다? 속군 또는 속현이라고 한답니다. 속군 또는 속현에는 향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향리가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그래서 향리가 담당하니까 누가 더 많다? 속군 속현이 죽은 지역보다 더 많아요. 속군 속현이 죽은 지역보다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개 중에서 지방관 파견되지 130곳밖에 안 된다니까요. 고려 말까지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향리들이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는 그거 많다. 향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제정비 과정에서 호족에서 향리가 되신 분들이, 호족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요 분들입니다. 요거 잘 기억합시다. 요거 속군 속현이 많다. 자, 양계는요,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군사행정구역.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주로 이제 침략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국경지역에 설치합니다.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여기는 아까 누구? 안찰사. 여기는 누구요? 병마사. 병마사. 병마사를 국경지역에 설치, 파견해서 국방 요충지를 담당하게 한다. 여기는 이제 양계, 북계, 동계가 있죠. 동계 양각 뭐 주나? 진지를 줍니다. 진지를 줘요. 그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계 밑에. 북계도 있고, 그 다음에 동계도 있어요. 여기 아래는 누구였다? 진들이, 여러 진들이 막 있는 거죠. 여러 진들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병마사라고 한다고 했죠. 병마사. 아까 5대에 파견된 데는 뭐라고요? 안찰사라고 한다고요. 안찰사 임시직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5도 양계 요겁니다. 5도 양계가 이제 기본적 구성난이고요. 우리도 그렇잖아. 전국은 이제 우리가 도가 몇 개죠? 도가 지금 현재 8도죠. 우리 남한만 따진다면 남한만 8도죠. 8도. 8도 또 있고 뭐도 있어요? 광역시, 6광역시에 뭐 1특별시에 또 1특별자치도에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특별 뭐 우리가 부르고 있죠. 특별시 서울 특별시는 아니고 특별 뭐 자치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뭐 다양한 어떤 지역들이 또 있죠.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5도 양계가 기본 구성단이고요. 그 밑에 이제 삼경이라고 있고 중요한 도시가 있는 거죠. 대도시들. 개경, 서경, 동경. 개경, 성경, 동경.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개경은 개성, 서경은 평양, 동경은 경주예요. 경주. 원래 여기를 삼경이라고 불러 갖고 상당히 특별 행정 구역으로서 이제 두었는데 이렇게 여기 요거는 이제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특수행정구역. 특별보다는 특수가 낫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행정구역 삼경으로 두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동경은 물론 처음에 경주 지역이 이제 결국은 신라가 망한 다음에 동경도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 천년의 고도였으니까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 영화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면서 이제 점차 어디를 승격시켰다? 남경을 승격시킵니다. 남경.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갖고 남경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을 남경으로 승격시켜갖고 남경 길치설 그러는 거지. 이제 남경이 새로운 중요한 곳이다. 명당이다. 길치다. 뭐 이러면서 남경 길치설을 들어갔고 이제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이제 후에는 처음에는 초기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점차 이제 동경이 쇠퇴하자 개경, 서경, 남경이 이제 삼경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행정을 볼까 이거? 이거 좀 중요하다. 자, 우리 통일신라 때도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향하고 부곡이 있었는데 고려시대 새로운 특수행정구역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거냐? 소입니다. 아우, 매우 중요하다. 이건 그래서 딱 어느 시대에만 있냐면 고려시대에만 있어요.
왜냐? 아까 향 무거운 통일 시대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때 이게 추가가 된 거야. 이게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조선시대 가면요. 향, 부곡, 소 같은, 향, 부곡, 소 같은 이런 특수행정은 모두 소멸이에요. 다 군현지역, 군현으로, 어떤 일반 군현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고요. 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고려시대 나왔고, 조선시대 가서 소멸된다고 하니까, 고려시대에만 존재했던 거네요. 그쵸? 자, 여기는요. 향부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소는 수공업이라든가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수공업 또는 광업.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이런 소가 있죠. 어떤 소가 있을까? 뭐 수공업 제품이니까 뭐 자기소, 도자기 만드는 곳. 고려시대 때 강진, 부안 이런 곳이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곳. 그곳이 자기소입니다. 아니면 철 제품 만드는 곳 철소, 구리 제품 만드는 곳 구리소. 뭐 이렇게 있어요. 구리소, 철소, 자기소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공업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갖고 국가에다가 이제 바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 뭐 농작물들, 농업에 종사해갖고 식량 같은 것들, 그쵸? 우리 곡식들을 이제 국가에다가 주는, 국가에다 바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역들은 근데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왜 근데 이 지역을 특수행정구역이라 하냐? 일단은 이분들은요, 일단 신분은 양인이에요. 신분상은 양민, 양민이라는 건 일반적인 평민인데 천민대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세금 부담이 높아. 특히 향부공업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요. 특히 전세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 아까 조세라고 했죠. 땅에서 나온 세금. 그 땅에서 나온 전세 부담이 매우 높고요. 이들은요. 이 수공업 제품이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산물 아니에요. 그쵸? 특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산물이니까. 즉, 곡물에 대한, 그치? 곡납에 대한 곡물 납부한다. 그 곡물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매우 높은 동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요. 다른 동네로 이사 못 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도 일단 못 봐요. 그렇죠? 뭐 이런 과거 시험도 응시, 과거 응시도 금지되어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좀 불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신분은 양인이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지 않았던 그런 동네가 바로 특수행정구요. 향부곡소가 있다. 향부곡은 아까 조선시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통일시대도 있었는데 이게 고려시대까지 쭉 이어졌고요. 소는 고려시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뭐 공주명학소, 충주 다인철소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장소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하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군사제 요게 이제 우리 오도양계에 대한 거죠. 오도양계. 오도양계 이렇게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자 군사제도 보면 중앙군입니다. 직업군인들이 많았어요. 중앙에는 직업군인들이 중심이었다. 2군 6위라고 했고 2군은 국왕 친위부대, 6위는 수도방어부대, 2군 6위, 그치? 2군 6위 직업군인. 자 이들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월급 받아요. 군인전이라고 했고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근데 이 2군 6위의 짱급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해요. 이 지금 총 2군 6위니까 총 몇 개 부대가 있어요? 8개 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8개 부대. 이 8개 부대에는 각각의 각 부대마다 상장군 대장군이 있다고. 상장군 대장군. 그러니까 총 상장군 대장군이 몇 명일까요? 16명이죠. 8개 부대니까 두 명씩 있다고 했잖아요. 한 명 한 명씩이니까. 그렇죠? 16명의 이게 상장군 대장군이라고는 짱들이 있습니다. 그 짱들은 어떤 거야? 짱들은 짱들이 모여 갖고 회의하는 게 있어요. 그 회의하는 기구가 뭘까요? 그게 중방이에요. 근데 이때 문벌귀족들이 막 권력을 차지했던 이 시기에는 중방의 역할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왜? 도병마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병마사에서. 알겠죠? 도병마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중방은 그 기능이 없는데 언제부터 중방으로서 그럼 중방이 이게 이제 최고 권력기구가 될까? 당연히 뭐 무신 정변 위에 무신들이 권력 잡을 때는 이제 도병마사가 아닌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방이란 게 바로 여기 있는 2군 6위에 있는 짱급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중방이 되겠어요. 이들은 역시 짱급들이고요. 여기 있는 직업군인들이 있다. 자 지방군은 아까 봤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영군, 주영군은 일반적으로 일반 군현에 있는 분들인데 뭐 의무복이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뭐 하는 거야? 치안이라든가 노역을 담당합니다. 뭐 할 게 없죠. 일반 5도에 파견된 주영군들 뭐 그게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향토 예비군처럼 그냥 치안 담당, 뭐 노역 담당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주진군인 주진군은 뭐야? 양계에 있는 군인입니다. 이들은요
오라고 하면 잘안 와요. 그러니까 땅을 줘요. 농사 짓고 거기서 농사 지은 다음에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 그때 이제 칼 들고 이제 같이 싸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땅을 많이 주 땅을 줍니다. 둔전이란 땅을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농사 지으면서 전쟁 시에는 바로 방어할 수 있게 두는 상비군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군과 주진군. 요거는 어디 일반 군현이라고 하는 5도에 파견된 군인들을, 예, 주진군은 양계에 파견된 군인들, 파견이라고 양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제 좀 보시면요. 과거제는 문신을 선발합니다. 문신 선발. 자, 문신을 선발하는 이런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문신 선발은요. 제술과, 그 다음에 명경과 이렇게 있네요. 제술과, 명경과. 자, 이름에서 벌써 이제 이게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술은 서술을 제조하는 거고요. 명경은 경전의 밝은 사람. 밝을 명자에 경전할 때, 유경전할 때 경자입니다. 경전의 밝은 사람 뽑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술을 제조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능 보는 거죠. 문학적 재능,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제술과고요.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명경과, 경전의 밝은 사람 뽑는 거니까 요겁니다. 자, 이건 누가 주로 보냐. 자, 주로 이제 귀족들이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향리 자제들 봅니다. 향리들, 지방에 있는 애들이죠. 그쵸. 향리 자제들. 요 분들이 이제 주로 응시했다. 근데 사실은 법제적으로는 양인 이상, 일단 평민이 되면 응시가 다 가능합니다. 법제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양인들은요, 농사 지으면서 과거 시험 준비까지 3년마다 보는데, 물론 뭐 경년시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귀족하고 아니면 지방에서 좀 사시는 분들, 향리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관, 잡과라고 합니다. 잡과. 이건 뭐라고 한다? 이거는 문과. 그 다음에 요거는 잡과, 이렇게 보니까. 문과와 잡과. 무과는 없어요. 무과는 거의 이게 제가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이게 맞아요.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 500년 동안 한 잠깐 실시가 되기도 합니다. 잠깐 실시가 되기도 합니다. 예종 때 잠깐 실시해요. 강해제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실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공양왕 때 잠깐 실시가 돼요. 그래봤자 이제 뭐 몇 년 안 되니까 그냥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과 잡과인데 막 잡과는 주로 이제 농민들, 백정 농민들이죠. 다 선생님 백정은 천민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백정은 농민들이 이끌어서 백정이랍니다. 요게 조선시대 가면서 백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도산업자를 지칭하는 말로 바뀐 거죠. 고려시대 때는 백정을 뭐라고 한다? 농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정이라고 불렸던 농민들이 주로 이제 이런 법률, 회계, 지리, 의학, 이런 어떤 기술학 시험에 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광종 때, 이제 과거제 시대인데, 광종 때부터 광종, 아버지 뒤려서 뭐 광종했다. 불교 진흥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승과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승과도 실시됐다. 승과도 이제 교종 시험이랑, 우리 앞에서 봤던 선종 승려를 뽑는 시험, 요 분들 따로 뽑아요. 교종 승려 시험 따로 있고요. 선종 승려 시험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승계를 받아요. 승계를 부여받으면, 최종 어디까지 올라간다? 뭐 왕사, 왕의 스승 또는 국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왕사, 국사 제도를 두 개 또 했던 게 광종이에요. 왕사, 국사 제도, 이거. 광종 때 왕사, 국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좌주와 문생의 결속 관계, 이게 뭐냐. 좌주와 문생.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라인 탄다고 하면서 라인. 이게 인맥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좌주라고 시험관입니다. 지공고라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시험 주관자였어요. 문법에 주관자가 있는데, 이게 합격자가 됐으면 합격자하고 이제 나하고, 넌 몇 기냐? 이번에 우리, 지공고 몇 기 합격생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10기입니까? 이러면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알았어, 임마. 너 이제 앞으로 나 믿고 잘 따라와라. 한마디로 인맥관계예요. 합격생과 그 전에 있었던 좌주관, 시험관 간의 인맥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라인 탄다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쵸? 뭐, 네 회사 들어왔을 때, 야, 너는 저기 사장님 라인이니? 아니면 저기 있는 뭐 부사장님 라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라인 타듯이. 이렇게 이제 그들 간의 결속, 그 다음에 사회적 인맥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여기다 적으면 인맥관계. 알겠죠? 근데 이제 과거 시험이 이렇게 있지만, 자, 과거 시험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과거 시험보다 더 많이 뽑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음서. 귀족들의 한마디로 정치적 기반인 거지. 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과거 시험 뽑혀서 이렇게 정계로 진출하는 관리보다, 이렇게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관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그래서 이 귀족들의 하나의 특권 같은 거죠. 대상은요, 5품 이상이면 다 돼요. 5품 이상의 아버지가, 우리가 뭐 집안에서 5품 이상의 관료가 한 명 있다. 그럼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관료의 자손, 그 다음에 뭐 공신도 있고요. 종세 자손도 이런 것들이 다 음서제에 포함이 되는데, 특히 뭐 이거 공신하고 공신이랑 종세 자손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5품 이상 고위관료 자손들, 자손은 어떤 애들이 있냐? 일단 아들, 손자, 그 다음 조카, 사위, 외손자까지. 이때는 뭐 친손, 외손이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이 이 등등등 돼갖고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 걸린다는 게 다 임명된다는 게 내 아들도 되고 내 손자도 되고 내 조카도 되고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서 만약에 뭐 5품이 한 5명 있다. 웬만하면 싹 다 걸립니다. 특히 2품 이상이다. 이러면요. 뭐 그 범위는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뽑는 거죠. 다 자기 집, 문벌귀족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이게 중앙정계가 재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뭔 뜻이냐.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정치 특권입니다. 과거 시험을 안 봐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관료지위를 세습할 수 있는 귀족들만의 특권. 이게 음서제도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음서와 과거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8이고 2예요. 워낙 많아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합격자들이 3년마다 보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시험을 봐갖고 어마어마하게 옆에 왕 옆에서 딱딱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똑똑하잖아.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냥 시험 없이 그냥 통과내하고 누가 똑똑해요? 당연히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이 똑똑하겠죠. 근데 과거 시험 보려면 어디서 공부해? 저기 있는 재술과 문학적 재능과 경전 공부하려면 어디서 공부해야 돼? 학교에서 공부해야겠지. 학교 어디? 아까 국자가.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향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왕이 만든 학교에서 왕이 만든 왕의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하면 당연히 왕의 측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싫은 거야. 물론 우리 음서를 통해서 뽑힌 우리가 더 많은데, 아, 그건 너무 싫은 거야. 나중에 그래서 이 귀족들이요. 뭘 장악하려고 하냐. 과거 시험도 장악하려고 한 거야. 과거 시험도 장악하려고 하는데 국자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요. 왕이 만든 학교에 싫은 거야. 그래서 뭘 차릴까요? 따로 학원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사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보고요. 이따가 제가 거기 그 이후에 이제 사학의 융성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체를 통해서 사학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뒤에 가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점검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 교재 이렇게 중앙통치조직, 지방통치조직, 그 다음에 군사조직, 그 다음에 과거시험까지, 관료조직까지 점검을 했고요. 잠깐 여러분들과 숨을 좀 돌린 다음에 바로 이제 고려 중기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